마이더스 이후에 그 정정이 있고 이렇게 섰습니다. 네. 사실 굉장히 좀 정장 입고 쓰고 싶었고, 근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비정장 차림에 좀뭐 드라마나 영화나 이런 것들을 좀 많이 하게 됐는데, 사실 마이더스 때좀 안타까웠던 부분은 좀그 당시에 캐릭터를 제가 좀 지금보다 좀 젊은 나이에 소화를 그렇게 이해력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이런 아쉬움이 좀 있었었고, 그리고 지금은 시간이 조금 지나서 아직까지 뭐 이해력이 확실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좀그 캐릭터를 좀더좀 이해력을 가지고 좀 설득해서 관객분들한테 좀 다가서고 싶은 그런 열망과 그런 도전 때문에 한번 하게 된 거고요. 그리고 이 기업형 드라마지만 사실은 기업형 드라마는 배경이고 사람들의 어떤 이야기를 가지고 그 사람들의 어떤 순수함, 또 욕망, 그리고 그 안에 여러 가지 감정을 또 표현하는 드라마이기 때문에 그걸 좀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지금 나이가 좀 여러 가지 이미지를 사람들한테 좀 많이 어필을 해서 좀 장르적으로도 스펙트럼이 좀 넓어져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서 많은 작품을 한번 해보고 싶은 열망에 또이 작품 저 작품 좀 하게 됐습니다. 주변에서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운 좋게 그래서 이번 작품도 좀 하게 된것 같습니다. 아무튼 열심히 할 테니까 좀잘 지켜봐 주십시오. 네, 감사합니다.